도토리묵 만들기. 도토리 가루 하나에 붓고요. 그다음에 물을 네 개나 다섯 개.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먼저 붓고 마지막 한 컵은 따로 준비해 놓습니다. 붓지 말고. 그다음 도토리 가루를 풀어줘요. 일단 그냥 바로 불을 켜지 말고 얘를 먼저 물에 녹여서 가루 이거를 물에 다 풀어준 다음에 불을 올려서 끓여주면 됩니다. 혹시라도 가루 풀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체에 걸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. 해서 줬을 때 받치는 거 없이 가루가 다 녹았을 때 불을 올려서 이제 익혀주면 됩니다. 불을 켜고 이제 완성될 때까지 익을 때까지 계속 저어주면 돼요. 뭉글뭉글뭉글뭉글뭉글뭉글 벙이지기 시작했어. 이걸 더 익혀야 돼요. 전체가 이럴 때 질감을 보고 물을 더 넣어도 되고 조절하시면 됩니다. 탁탁 치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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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진해지죠? 이럴 때 조심해서 불을 좀 줄이시고. 자, 어때? 다 된 것 같아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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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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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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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. 저주세요. 띠. 이러면 다 된 거죠? 이러면 쭈쭈쭈쭈쭈쭈. 빨리 저. 다 됐습니다. 이거를 이제 부어야 돼요. 볼게요. 짠! 다 됐습니다. 완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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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도토리묵 완성!